안녕하세요. 네, 밥 먹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아, 배가 너무 고팠다. 된장찌개. 뭔가 먹방은 되게 브이앱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꺼지는 거야? 다들 오늘 배텐 기대되시나 봐요. 밥 먹을 시간은 아니구나.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집에 있는 것도 너무 질려서 원래 잘 안 시켜 먹는데 참 오랜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식집에서 배달했습니다. 아니요, 일어난 지 좀 됐어요.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순서 기사님이다. 기사님. 언니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있어? 데이먼스 이어님들 님 노래
노래가 좋더라고요. 밥은 빨리 드시네요. 라면에 비해서라고. 이사님 먹방이니 나온나 혼자 투어가자. 그러니까 이사님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혼자 시켜 먹고 있었는데 이사님이랑 같이 먹을 걸 그랬나봐요. 저 왼손잡이 아니에요. 저 지금 오른손으로 먹고 있는데요. 왜 오늘은 빨리 먹냐면요. 어젯밤부터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레슨을 하나 하고 운동도 지금 갔다 왔는데 레슨할 때부터 배가 고팠거든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어지러워가지고. 네, 방금 머리 감았어요. 운동 갔다 와서 씻었어요. 맞아, 그때 컵라면이 이상했던 거임. 끝없이 늘어나는 컵라면. 맞아, 그때 누가 제 컵라면 먹는데 밑에서 라면 계속 넣어주냐고. 제가 쬐끄만 걸 가지고 엄청 오래 먹었었거든요. 근데 벌써 배불러요. 어떡하지? 여러분 꼭 운동은 밥 먹고 하세요. 저 진짜 오늘 한 것도 없는데 돌아가실 뻔했어요. 먹으니까 졸립다. 저는 식곤증이 점점 심해져요. 식곤증이. 미쳐버리겠어요. 먹다 중간에 졸립다니까요. 식곤증 심해지면 당뇨라고요? 어떡해? 요즘에는 이제 먹다가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에 음식 있는데 졸려요.
대박! 용옥쌤! 제 라이브 보러 와주신 거예요? 잘못 누르신 건가? 선생님 너무 보고 계신다면 진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 굶다 먹으면 졸립다고요? 밥 먹을 때? 전 그냥 맨날 밥 먹으면 오 용쌤 잘 계시죠? 저녁 식사 챙겨드세요.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네, 쌤도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 연기 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아, 저 절반도 못 먹었네. 은성 이사님, 저 이사님이랑 있을 때도 이렇게 예쁘게 먹잖아요. 영화 언제 개봉하냐고요? 저도 궁금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라방을 안 끼고 혼자 먹잖아요. 근데 되게 맛이가 없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근데 그래도 이렇게 374분과 함께 먹잖아요? 좀 더 먹어요. 평소보다 그래도. 그리고 뭔가 누구랑 같이 밥 먹은 기분이 들고. 그렇네요. 다들 근데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인가? 퇴근해요. 맞아. 여기 누가 혼자 먹으면 그냥 살려고 먹는 느낌이래. 근데 진짜 그래. 제가 회를 진짜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제 어디 갔다가
저회 먹으라고 조그만 통에 조금 담아준 거예요, 회를. 그걸 이제 엄마가 하고 나서 혼자 집에서 이제 먹는데, 회가 너무 맛있는데 맛없는 거야. 그때 알았죠. 아,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 회를 한 번에 다 먹긴 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여러분. 다들 가세요, 집에? 입원했어요? 왜 입원을 했어요? 이거 비니가 아니라 머리띠예요. 날씨는 좋더라고요. 오늘도 한 30분 풀 파워워킹으로 걸은 것 같아요. 잉라이브 자주 해달라고요? 어떻게 풀려? 오늘 생일자가 라방에 들어와 주셨네요. 여러분, 오늘 러너 오빠 생일이에요. 다들 축하해 주세요. Happy birthday. 얼굴에 힘이 없다고요? 저 되게 밥 먹어서 힘나는데요? 저는 지금 언양식 불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슨업 보세요, 리슨업.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리슨업 보세요, 여러분.
얘네 그거 점심이야 저녁이야? 이거요? 저녁이지 않을까요? 밥을 보여달라고요? 근데 라디오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플 것 같긴 해요. 다 배텐을 너무 기대하시니까 부담스럽네. 되게 뭔가 웃겨줘야 될것 같아. 전 웃기는 사람이 아닌데. 용곱창? 가봤냐고요? 가봤죠. 너무 맛있었어요, 용곱창. 그냥 숨만 쉬어도 웃기다고요? 전 웃긴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땠어? 배고픈 하루였어요. 갑자기 어두워졌네. 먹으면서 머리가 점점 마르고 있어요. 라디오 끝나고 다 같이 회식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닐걸요? 다들 바로 그냥 집에 갈걸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나 뭐 하는 사람일까? 먹방 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떠들면서 먹으니까 다 먹긴 먹네. 대박. 진짜 다 먹을 줄 몰랐는데 거의 다 먹었다. 거의 다 먹었어요 여러분.
전에 인스타그램 메이크업 추천받은 건 에브리데이 새로운 컨텐츠였나요? 네. 이제 뭐 먹는지 먼저 들어와 계셨던 분들이 댓글에 알려주고 계시네요. 언양식 불고기 먹고 있어요. 아니, 환승연애 혹시 봤어요? 환승연애 안 봤어요. 몇개 좀, 이렇게 좀 유튜브 이런 편집본 짤이라고. 어머, 나 이걸 안 먹고 있었네?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주변에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못 보겠어요. 그렇게 먹어도 38kg인 비결이 있나요? 저 38kg 아닌데요. 훨씬 많이 나가는데요. 저 그렇게 생각보다 막 이렇게 막 부러질 것 같이 막 마르지 않았어요. 인스타 그림 올린 거 누구였어요? 그냥 제 상상 속에 있는 걸 그린 건데, 저는 그냥 그림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그린 거 보고 비웃더라고요. 저희 엄마 참고로 그림을 좀잘 그리시거든요. 엄마가 인스타 그림 히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왜 웃어? 이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좋은 의미의 웃음은 아니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비웃는 아이. 근데 그림 그리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림의 장점은 집중력 향상이랄까요? 그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그림들이. 나 엄마가 그렇게 비웃어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못 올리겠어요. 점액추
언양색 불고기. 전문적으로 그림 배운 적 있냐고요? 없죠. 완전 애기 때? 초등학교 때? 저랑 효인이 중에 누가 그림을 더잘 그리냐고요? 당연히 효인이가 더잘 그리죠. 어제 몇 시에 잤냐고요? 2시?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맨날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돼서 잠이 딱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수면제 먹고 바로 자버렸어요. 두시면 완전 일찍 잔 편이죠. 그리고 오전 11시? 11시에 일어났어요. 정말 푹 잤습니다. 수면 패턴 바꾼 게 이 정도예요. 원래는 진짜 정말 패턴이 너무 거지 같았었기 때문에 다 먹었다. 아, 졸리다. 원래는 막 며칠 전엔 7시에 잤어요. 아침 7시에. 그럼 안 되죠. 여러분 잘 자세요. 기본적으로 4-5시에 자죠. 해바라기네. 오늘 샵 안 가죠? 베테는 한 번도 샵 갔다가 간 적이 없는 거. 제가 예쁘게 셀프 메이크업 하고 가겠습니다. 와 진짜 잘 먹었다. 진짜 이거 봐요. 빨리 나 자랑할래. 이거 봐요. 나 이제 다 먹었어. 완전 잘했죠? 클리어. 와 나 밥도 거의 다 먹었어. 대박 진짜. 아, 다 먹었다. 여러분, 저 이제 양치하고 준비해야 돼요. 라이브? 라이브 안 늦었지요? 라이브는 이따가 저녁이잖아요. 근데 이거 팬분들이 이렇게 방송 요청 이렇게 하시면 상의하면 그분들이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심장 찌릿. 아 맞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쉬어요.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얼굴 봐서 좋았어요. 이따 봐요. 이따가 우리 또 보니까 그때 또 보자요. 또 봐요, 여러분. 이따가 곧밥 먹고요. 집에 조심히들 들어가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334분께 정말 밥 같이 먹어줘서 고맙다란 말씀 드리면서 손 키스.